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도깨비가 계속해서 환상의 구문소 모습을 계속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지금 계절이 어느 때인데 개나리가 다 피었어? 야, 어쨌든 참 멋있긴 멋있네. 멋있어. 아이고, 참. 아들이 뭐야? 아, 여러분, 도깨비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화면은 잘안 나오는데 저 건너편에, 떼카치가 한 20여 마리가 우르르 모여 있네요. 뭔 일이야? 뭐 하려고? 응? 왜? 뭐 때문에? 여기서 찍은 게또 다르네. 응? 또 달라. 참,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동점 터널. 자, 터널 저쪽으로 빠지시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철암, 삼척, 동해,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영주, 안동으로 가시게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도깨비가 오늘 마음먹고 아주 구문소에 내려왔는데요. 단풍이 요 수년 내에 도깨비도 보기 힘든 단풍이 워낙 멋있게 지금 장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도깨비가 계속해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구문소. 자, 여러분, 자연 경관이라는 게, 이쪽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고, 또 저쪽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고 이런데요. 자,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까치들이 왜 이렇게 많네?
응? 아, 여러분, 사방이 울긋불긋. 아, 참. 어휴, 까치가 저 울울하네, 저. 뭔 일이요? 또 이렇게 보는 게또 좋네, 좋아. 어? 이거 뭐요, 이거? 아이고. 참, 여기서 보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보면 저기 다르고. 좋구만. 에이고. 자, 아름다운 태백의 관광지. 사방천지가, 울긋불긋, 단풍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쪽에는 사군더리 마을 쪽이 되겠는데요. 차를 한, 100대가량 주차를 할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자, 이 지역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쉬실 수 있도록, 자, 예쁜 벤치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관광객, 많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태백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사방이 울긋불긋, 편안하게 도시락을 드시고 계시는 듯한데요. 자, 저 멀리에 보면은 일전에 어느 독자분께서 주차장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깨비가 정확하게 세 보진 않았는데 바로 요 뒤쪽에 승용차 기준 한 1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구문소 남쪽 편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또 다른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할수 없다 이래 가지고 태백시에서는 만만치 않은 그 재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광 인프라 개선에 진력하고 계신다 이렇게 한번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께서 태백에 오시게 되면은 자 곳곳에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자리놨습니까, 여러분? 자, 저쪽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자, 저쪽에, 관광객들께서 쭉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늘 밑에서, 자, 식사를 하고 계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구문소, 바로 옆에, 휴식할 수 있고, 편안하게 주차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 멋지게, 널찍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태백 구문소에 놀러 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차를 대놓고 쉴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방에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태백의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저렇게 많이 오시니까 마음이 흐뭇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 보다 풀이 나와? 뭔 풀이야, 이게. 여러분, 도깨비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이 셀카봉 이게 누가 만드는지 참잘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에?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톡 돌고, 휘휘 잡아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참. 자, 도깨비가 오늘
사실은 구문서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방특골이라고 있습니다. 방특골. 그 방특골에 경치가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그 방특골에 가려고 지금 채비를 꾸려가지고 나왔는데 구문서에 와가지고 또 이거 날씨가 좋다 보니까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딱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보면 다르고 저기서 보면 다르고. 자, 단풍이 참 한마디로 말해서 기가 막힌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개나리 지금 필 시기가 아닌데 개나리도 피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좋아. 야, 이런 단풍을 이걸 어디 가서 볼 수 있겠나 이걸. 응? 참 진짜 끝내주네 끝내줘. 참 태백의 구문소가 아니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없지 뭐. 응? 야 태백 시민들은 복받은 분들이요. 이렇게 좋은 자연을 가지고 있는데 자 태백의 앞날이 여러분 기대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곳곳에 산재한 특별하고 태백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 자원은 틀림없이 태백의 보물입니다. 보물.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태백이 좋은 곳이야. 응? 자, 세상사가 힘들고 번거로우신 분들은 태백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공기도 좋고 요 근래에 각종 사회 인프라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태백도 사람 살기 좋은 곳이 여러분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가 싫으시면은 태백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와서 한번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풍도 이렇게 이쁘고 구문소도 좋고 태백산은 사시사철 우리에게 눈 철쭉 자, 옆엔 또 새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산까치 같은데. 자, 새가 산까치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던데 태백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래나. 아이고 아이고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계속 못 가고 찍는 거지 뭐. 응? 여러분 저 앞에 간혹 도깨비 사진 찍는데 새들이 포록포록 한 20여 마리 날아다니는데요.
도깨비가 볼 때 저 새들도 아 단풍 구경을 하러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풍 구경. 아 참 사람만 단풍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만 새들도 좋아하네. 아이 참 끝내주네 끝내줘. 아이 단풍. 자 여러분 솔직히 도깨비가 요즘 너무 단풍을 많이 올려서 죄송한데요. 예. 아, 보기 싫으시면은 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 단풍 태백의 구문소 주변의 단풍을 한없이 자랑하고 싶은 도깨비. 야 참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화질도 화면빨도 잘 봤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동점터널 이렇게 돼있죠. 동점터널 죽였구만, 죽여. 어? 이게 과연 사람이 만든 경치야? 하늘이 만든 경치야, 이게? 어? 에이, 참, 정말 좋아. 아이고.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